2022년 4월 9일 밤 11시 35분입니다. 이번 주는 뉴스를 그렇게 많이 좀 건질 게 없어가지고 네, 이렇게 보시면 금요일날 좀 미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쪽도 좀 최종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 월요일날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금요일날 한국 증시는 또 괜찮았어요, 생각보다. 가스공사는 요런 게 있었고, 이제 KT가 이제 요런 거. KT가 좀 뭔가 좀 많이, 변할 것 같긴 한데, 지금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, 4월 4일날 KT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BTS가 그래미에서 또 수상 실패했고요. 빅뱅 신곡 발표.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. 근데 1위, 이틀까지는 1위였는데,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YG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콘서트 네, 기간 되면 다시 오를 확률 높으니까 좀 많이 빠지면 다시 그때 매수하면 되겠고 그다음 재지 쪽 뭐 요즘 뭐 순환매라 그러죠? 돌아가면서 계속 모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 이쪽 삼성전자가 잘 나왔어요.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, 삼성전자 매출은 최대치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이 좋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좀 별로 이게 환율 영향이 좀 커요. 환율 영향으로 매출이 최대였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아쉽지만, 그리고 지금 한 68,000원 정도 되는데, 슬슬 담아도 되는, 네,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FN 가이드, 이렇게. 펄어비스 26일부터, 이제 CBT, OBT, 오픈 베타 테스트, 네,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, 이제, 봤고요. STX 볼게요. STX 엔진 때문에 금요일날 좀 몰랐긴 했습니다. 호가창 흐름이 4월 4일날 좀 괜찮았어요. 흐름상 괜찮았는데 별일은 없었고 그냥 흐름만 괜찮았다. 그리고 이제 PK밸브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는 힘들 것. 그러니까 IPO가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.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LNG 이슈 5월 정도부터 이제 카타르 쪽 이슈 먹힐 수 있거든요.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. 이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호반은 계약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내겠다.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. 거리가 확실해진다는 걸 조건부로.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죠. 그러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신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서 저도 좀 반신반의 하는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번 주말까지 미뤄달라. 계약금 납입 시기 안 나왔죠. 안 나왔기 때문에 글쎄 좀 애매합니다. 그리고 4월 8일 날 엔진 VI 떴는데 STX가 가장 많이 눌렀어요. 나머지 두 개는 이제 VI 떠줬는데 STX가 많이 눌렀습니다. 오늘 4,500원 그죠? 여기 매도 구간이었는데 오전 장 시작할 때 4,500원이었고요. 그래서 4,500, 600 원래 매도할 게 있는데 제가 매도는 못 눌러서 매도는 못 했고 요날은 제가 4,600원에 500, 600 걸 다 퉁쳐서 매도 눌러놨는데 아쉽게 찍지 못했어요. 여기 보면은 살짝 살짝씩 못 넘는 거 보니까 한 요 정도 를 이제 매도 구간 분할로 하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막판 거래량이 뜨긴 했는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요때 샀던 사람들이 요때 다 정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. 지금 금요일날 미증시 때문에 더 한 요까지도 올 확률 높다고 보여지고요. 다른 또 이슈 좋은 호재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뭐 별다른
예측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남중공업 별거 없었고요. VI가 한번 떴습니다. VI 뜨고 여기 보면 지금 요만큼 물량 요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있었던 물량들 요때 아마 정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안 나오니만 못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양봉이었고 10회는 좀 빠지긴 했으니까 다시 한 요정도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STX 5월 호재 이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매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2017년이잖아요 그죠? 1년, 2년, 3년, 4년 네 거의 됐거든요. 네 뉴스 나올 때까지 뭐 잘 버텨봐야겠죠. 아 그리고 화천기계 거의 3,000원까지 갔어요. 2,995까지 해서 이제 추매했던 거 포함해서 이제 투자 주의 종목 그러니까 소수 계좌로 이렇게 요만큼 올린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수급도 괜찮고 해서 지금 기계 화천기계 말고 한신기계인가 뭐 그쪽은 4배 정도 올랐다는 뭐 뉴스 보긴 했거든요. 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매도 요날도 2,995까지 매도 했고요. 원래 있던 이제 추매 물량 다 매도하고 원래 기본 물량도 좀 일부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. 올라가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올라갈 때 수익 증가되는 만큼 이제 계속 매도할 예정이고요. 빠지면 또 다시 작업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탄력 나와주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네 어쨌든 일부 좀 팔았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좀 많아서 지금 숨통이 좀 트인 상태입니다. 윙이푸드 마음 아프게 또 여기서 밀려버렸죠.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봉쇄 중이긴 한데 상해 쪽도 그렇고 원래 그 심천 쪽 이쪽은 오래 안 갔었는데 상해 쪽은 꽤 길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북경 근처 또 어디 있던데 거기도 좀 이렇게 좀 확진자 많이 생겨가지고 봉쇄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윙입도 또 더 기다려야 되려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살라미 뭐 베이컨 이런 쪽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로나에도 매출은 뭐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주가 골라야 되니까 일단 뭐 역대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. 네.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26일 정도가 주총이거든요. 그러니까 26일인가 4월 26일인가 31일인가 좀 하는데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한 월화 정도까지는 공시 뜰 거예요. 예. 그때 한번 추매를 제가 금요일 날은 좀 했거든요. 요날 25에 좀 했습니다. 20은 거의 잠깐 찍어가지고 안 됐고 추매한 건 다시 1300에 이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또 추매 적당히 했어요. 그래서 월요일날 빠지면 더 살 거고요. 1100원 오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이제 실적 발표하고 위로 살짝 튀어 오를 때 다시 매도해서 한 3에서 한 7% 정도 수익 나겠죠. 네, 그 정도 노려볼 생각입니다. 다날 생각보다 싸이월드 테마 쪽이 좀 다 죽었다가 막판에 좀 살아났는데 사진첩이 조금씩 복구 중이긴 하고요. 14일부터 지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. 비트 생각보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4일부터 이후부터 2015년 이전 이후부터 15 접속자들 사진
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. 아마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 연예인들도 뭐 인스타나 이런데 뭐 올려놓고 아마 로그인 자체는 또 많이 하지 않을까. 네, 아직 이슈가 크게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사진첩이 올라오면서 영향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곤 했어요. 주식 쪽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넌이라고 했어요. 지금은 사이콘인가? 아무튼 사이콘으로 리브랜딩 된다고 하는데 뭐 페이코인은 계속 빠지고 엄청 빠졌고 되고 지금 코너는 그래도 적당히 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저번 주 좀 추매 좀 해가지고 대기 상태고요. 뭐 다날이랑은 영향이 없진 않으나 아직은 크게 기대할 필요 없고 5월 2일 날부터 이제 유료 아이템 판매할 거예요. 요때부터 좀 주가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다. 잘 될 경우 이슈가 되면 어쨌든 좋습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이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안 사기를 좀 잘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만원 초반 정도나 요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발표는 어떤가요?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니슨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생각보다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금요일날 좀 올랐는데 좀 살짝 추매할까도 생각 중인데 2500 아래에서 좀 내려오면 좀 담아서 2700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은 있습니다. 정확한 건 아닌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쨌든 좀 지루한데 3000원까지는 한번 찍을 줄 알았는데 또 2800-900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날 것 예상해서 분할로 2700, 2800 정도 7800 정도 노려보고 2400원대 소액이라도 한번 다음주 정도 빠지면 매수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부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. 뭐 대한전선 뭐 예상대로 좀 빠졌죠. 대한전선 뭐 뉴스 별로 없었고 그동안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딱 보이시잖아요. 그죠? 2000원 제법 많이 찍어줬어요. 그래서 모의 투자는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. 모의 쪽은 다 정리했고 본 계좌는 금요일날도 좀 팔았어요. 한 원래 그러니까 유증 물량 빼고 원래 있던 비중에서 한 50%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 일단 했습니다. 네. 반등 나올 때 또 노려볼 생각이긴 한데 타이밍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어디가 저점일지는 잘 감은 안 오는데 그래도 한 1500, 1600, 1700 이 정도 사이 조금 더 빠지면 한 이 정도 부근이면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목표도 200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어쨌든 여기 저항대 꽤 여기 지금 요만큼 물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사람들 아직도 이제 뭐 실망 매물도 나올 테고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이제 유증 물량 한번 쭉쭉 빼고 그 다음 다시 반등 노려야 되니까 단기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거래량 크게 나와줘서 또 반등 세게 나와줄 확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있으니까 전량보다는 이제 분할로 매도하실 분들은 좀 매도 하셨을 테고 다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쓸데없이 말이 길었네요. 그 SM 라이프 디자인 조금 더 빠지면 매수 들어갈 거고요. 아직은 조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위치라서 아직은 안 샀고 한 2500, 600 정도? 한 이 정도 보이시죠? 네, 이 정도. 요거는 이 정도까지는 거의 안 올 확률 높고 대략 한 이 정도 2500원 후반대나 2600 초반 정도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서 살짝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밀렸단 말이죠. 주총에서. 그래서 조금 오기 같은 네 그런 걸 좀 부려서
뭐 매각을 좀 늦춘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좀 구상 중이지 않을까. 어쨌든 본인의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감사 사회이사인가요? 그 이제 외부에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이랑도 아마 얘기를 해서 아마 보통 이렇게 할 경우는 회사에서 좀 구워 삼으려고 많이 하죠. 이렇게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봐야겠죠. 어쨌든 뭐 매각 이슈가 살짝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긴 하니까 좀 더 빠지면 그때 노리면 될 것 같고요. YG는 이제 빅뱅 나오자마자 쭉 빠졌습니다. 또 뭐 팔기 잘했죠. 그래도 한 8,000원 넘을 때. 지금은 조금 살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거든요. 이 정도면 그 분할로 해서 한 요까지 밑에 한 6,000원 초반까지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그쵸? 그나마 좀 안전빵으로 보면 4,000원에서 한 6,000원 사이 요까지 밀릴 거 각오하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거예요. 네. 그리고 지금 매출 좋아지고 있고 BTS 이제 공연부터 해서 4월도 하긴 하는데 해외 쪽은 매출 안 잡히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하면 이슈는 받을 거니까 빅히트랑 같이 하이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 역시 마에 11만원 네, 그리고 10만원대 여기 그리고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밑으로는 조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임류도 틀 때 같이 튀니까 그때 살짝 좀 매도했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이제 장투 길게 하실 분들은 그냥 빠지면 매수 하시면 되고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파노 개방 되죠. OCT인가요? 오픈 베타 테스트 그때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12, 13 네, 정도까지 네. 잘 묻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좀 옮겨놨는데 지금 CU 메디칼은 제가 목요일날 이때 팔아버렸어요. 그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좀 팔아버렸고 한 요 정도까지 오면 다시 들어갈 거고요. 아니면 그냥 냅둘 것 같습니다. 전량 매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푸른 기술도 수요일 정도인가 목요일 정도인가 팔았습니다. 네, 그때 전량 매도 5주 남겨놨었는데 그냥 다 팔았어요. 네. 빠지면 로봇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9,000원 중반 정도 오면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. KT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제가 떨어지기 전에 팔았습니다. 거의 고점에 팔았고 지금 뭐 월봉으로 봐도 좀 높은 위치긴 하잖아요. 그죠? 요 정도가 사실 최고치긴 한데 일단 팔았고 좀 빠지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. 네.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좀 어느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요쪽이 조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 뭐 큐로홀딩스부터 해서 큐로컴, 지앤코 요쪽도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카본은 뭐 여기는 아직 만원 이상이고 포스코 지금 괜찮은 가격 같아요. 조금 다시 한 요 정도까지는 오를 가격 있으니까 보자 한 25만원 초반 중반까지 밀릴 거 각오하고 춤에 해서 한 30만원 목표로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노랑풍선은 좀 빠질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무튼 여기는 당분간은 안 건드릴 거고요. 현대해상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여기도 KT처럼 아마 제가 여기 티켓을 들고 있었으면 매도했을 거예요. 네, 매도 일부 좀 했고 여기서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란 쉽지 않겠죠. 이 업물량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요즘 현대해상이나 이런 데가 지금 안과 쪽 이슈가 있는데 이쪽에서 돈 많이 아낄 예정이다 라고 해서 올라간 거고 FN 가이드는 요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입니다. 요거는 뭐 비상장 때이긴 한데 만원 목표로 또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고 3전 좀 많이 빠졌는데 6만 한 4천원 정도? 요 정도 바닥 대략 잡고 한 6만 8천원까지
천천히 매수해서 한 또 7만 4천원에서 7만 8천원 사이 매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갤럭시 S22가 2분기 잘 나왔을지 1, 2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요까지는 각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58,000원, 62,000원 그리고 그냥 매도 짧게 한 64,000원, 68,000원 잡고 72,000, 4,000, 8,000 이렇게 매도하셔도 됩니다. 키스트 이 정도면 사도 괜찮긴 한데 여기 또 전환 사채를 지금 몇 년 동안 쓰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계속 작품이 좀 그래서 어쨌든 뭐 만원 초반까지 오면 이 정도는 좀 해볼만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매수 일단 다시 노려볼 생각이긴 합니다. 진짜 전환사채만 몇 년 쓰는 건지. 네, 아무튼 그렇고 SKU 나쁘지 않죠. 여기 좀 사고 싶긴 했는데 일단 JS친화가 생각보다 요즘 좀 괜찮아요.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유머 금요일날이었던가요? 목요일날 한 번씩 또 튀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안 빠져서 그래도 또 중국 이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마다 튀니까 여기는 또 월봉으로 한번 3,000원 정도면 3,000원 이하는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좀 봐서 다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2,000원대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,500원 정도? 이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지당한 거 EID도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것도 좀 정지당할 확률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빼놨어요. 연결되게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수동도 이쪽으로 옮긴 게 살짝 위험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의 투자는 매수를 했습니다. 왜냐면 모의는 여기 있는데 상장 폐지보다는 좀 작전주 느낌이라 급등 느낌 꽤 있거든요. 일단은 좀 사놨고 제가 수성으로는 거의 손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항상 수익을 냈는데 지금 살짝 애매하고 좀 빠지면 네. 여기는 이제 단타 소액으로 하시는 걸로 이제 추천드리고 여기는 갈 것 같아요. 네, 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빠질 듯 하다가 쭉 다시 올라왔고 10만원까지는 봐야죠. 최소 10만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 9만 5천 8천 정도 네 정도 9만 5천원부터 좀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조만간 또 올라가긴 할 텐데 진씨던가 아무튼 그분이 뭐 검지 쪽 손이 좀 안 좋아서 뭐 퍼포먼스는 많이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콘서트는 하니까 네,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때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. NC소프트 여기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중국 판호 지금 펄어비스 쪽 잘 연결되면 여기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.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퀘어도 뭐 좀 괜찮고 SK텔레콤이 금요일날 좀 괜찮았죠. 괜찮았고 펜오션은 좀 빠졌는데 해운운임은 빠져서 그래요.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좀 해운 쪽 살짝 반등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여기랑 같이 엮어서 보는 거고 삼성중공업가 금요일날 윗꼬리가 나왔는데 꽤 많은 상승 여기 엔진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곳 DL 여기 월봉으로 봐도 낮고 큰 움직임은 없는데 한번 작업해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한 7만 한 중반까지 7만 8만 이때 한번 사이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7만 중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조만간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저평가된 거고 배당 수익이 한 2.9에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그리고 SDX가 뭐 막판에 좀 올라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냥 그렇고 다날은 빠지면 더 살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수익 난 거죠. 그 대한전선 수익 난 거 일부 산 거고 더 살 거 남겨놨고 수성 이노베이션은 요만큼 남겨놨는데 좀 빠지면 한 여기다 50만원 70만원 정도 더 사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. 뭐, 돈이 별로 없어서 할 말은 없네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